작년 시즌 끝나고 나서 이제 스토브리그 때 저희가 이제 사내적으로나 많은 연구를 많이 했었어요. 스터디를 많이 하고 작년 결과를 리뷰를 해보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장점인 부분, 단점인 부분, 그러면 이제 장점인 부분을 살리면서 단점인 부분을 이제 개선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이제 영암을 임대 계획도 시즌에 일정에 맞춰서 임대 계획도 세우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먼저 구조적인 부분을 세팅을 해 나갔습니다. 구조적인 부분 세팅을 나간 다음에 이제 각 서킷별로 어떤 적정한 그 서킷의 경기가 개최되는 일정에 맞춰서 예상 온도를 저희가 이제 한번 리뷰를 해보고 그 예상 온도에서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는 컴파운드를 이제 적용해 나가면서 시즌을 대응해 나갔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솔직히 지금 저희 타이어 성능이 작년에도 그랬지만 어떤 내구성 부분은 어느 정도 확보됐다는 평은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내구성을 유지하면서 그 초기에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많이 튜닝을 했었죠. 그 초기에 좀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소재나 구조에 약간 변화를 주면 불가피하게 내구성에서 좀 손해를 보지는 않나요?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원래 이제 어차피 초기 내구성과 어떤 초기 퍼포먼스는 어떤 트레이드오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어차피 올해 규정이 지금 내구성으로 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거를 개선하고 그거를 이제 개발을 해놔야 되는 게 있었죠. 일단은 뭐 드라이버 챔피언이나 팀 챔피언, 그 다음에 뭐 2, 3위 뭐 이런 수준을 봤을 때도 어느 정도 만족하지만 원래 제가 이제 연초에 계획할 때 영암에서 폴포지션 이걸 계획을 했었는데 폴포지션은 못했어요, 솔직히. 대신 이제 어차피 영암 두 번을 해서 두 번 다 뭐 1, 2, 3위 하는 수준은 됐지만 폴포지션을 못했기 때문에 조금은 아쉽습니다, 그 부분이. 작년까지는 매해 테스트를 했었고요. 이제 올해도 이제 원래 테스트를 하려고 계획은 잡았었는데 지금 내년도 F1 타이어 규정이 이제 바뀌면서 그거에 맞춰서 제가 아직까지는 그 규정에 맞는 타이어 규격은 지금 아직까지는 못한 상태고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사내 내부적으로 뭐 시뮬레이션이나 컴파운드 개발이나 이런 것도 이제 꾸준히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언제든지 뭐 이제 그런 그 규격에 맞는 타이어 만들 정도는 이제 저희가 사내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